동굴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. 예,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린굴의 이모저모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을 보세요. 이쪽을 보세요. 이쪽을 보세요. 용암 선반. 용암 선반이 용암 선반. 박물관인 줄 알았습니다. 그렇죠. 작지만 다양해요. 자, 이곳은 이제 용암 선반이죠. 반짝반짝 거리는데? 네. 위에는 용암 종류. 자, 이쪽도 보실까요? 이쪽은 2층 굴이에요, 2층 굴. 저 상부에도 바닥에도 굴이 있지만은 또 상부에도 저렇게 용암 동굴들이 가지처럼 이렇게 막 뻗어 있어요 이렇게. 그러니 용암이 흐르는 데는 일정이 흐른 게 아니라 이곳에 흐르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굉장히 용암도 요동을 치면서 이제 지나갔죠. 자, 동굴이 여기도 하나,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,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죠. 가지굴처럼. 이렇게 하나, 이쪽으로도 하나, 이렇게. 두 개. 이렇게 나 있어, 이렇게. 자, 여기 보시면 홈처럼 되어 있죠, 홈. V자를 거꾸로 된, 거꾸로 V자. 보통 바닥이 패 있는데, 천정이 V자처럼 이렇게 삿갓형으로 어마어마하게 패 있죠, 이 천정이. 여기도 이제 용암이 휙 지나가면서 만든 용암의 길. 멋있다. 이게 그 옛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그대로 해로의 모습들이에요. 이렇게 뾰족뾰족 이게 용암 종류들. 용암이 슬쩍 녹으면서 굳어버린 고두름. 고두름 같은 그런 용암 종류. 총 길이가 약 400m요. 400m. 예. 여기 진짜 집처럼 돼 있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삿갓처럼. 그렇죠. 이렇게 돼 있죠. 신기하다. 신기하죠? 예. 보세요. 여기는 2층 굴. 그렇죠. 저 위에서도 흘러오고 여기서 흘러왔는데 이게 떡하니 버텨 있어. 마치 다리처럼. 다리처럼 이렇게 버텨 있어. 그 용암동물은요, 모든 용암동물마다 다 달라요, 모습이.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만든 건 다 달라요. 그러니 용암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굉장히 그 곳마다 특별하게 흘렀다는 거죠. 자, 바닥 조심하세요, 바닥. 네. 박쥐가 나. 박쥐가 많이 있어요. 박쥐? 박쥐가 많이 있어요. 저 박쥐 꺼본 거.
앞에 아까 한 마리 나왔어요. 늘 올 때마다 박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. 자, 이 벽 보세요, 벽은. 벽 보세요. 아, 야. 사람이 마치 뭐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처럼 보이시죠? 아. 그게 아니라 용암이 흐르면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갈 때 만들어진 용암 제방이에요, 제방. 아. 용암이 이렇게 만들고 흘러갔습니다. 용암 제방. 용암 제방. 아. 야. 엄청 크네요. 그렇죠. 야, 멋지다. 제주도 구린굴 용암동굴의 가장 큰 가치는 한라산의 물줄기를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계곡을 형성하는 그런 동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라산의 화산활동을 알 수 있고 그 화산활동의 결과로 제주도 계곡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라는 것, 그걸 우리가 이제 구린굴에서 알게 됐습니다.